오늘은요, 요거 한 점 나왔습니다. 제가 뭐 양옆에 이렇게 동일한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생겼고요. 또 한쪽은 이거는 지금 뭐냐 볼게요. 모델명은 모델 넘버를 먼저 봅시다. GDP 예 오케이로 카메라가 아니고 GDP-3200CF입니다. 네, 보이시죠? GDP-3200CEF 이렇게 되네요. 대양 DNT라는 회사에서 만든 도어랍니다. 카드카, 리모컨 정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도어락, 디지털 도어락이네요. 디지털 도어락. 예, 디지털 도어락, 한번. 분해를 한번 볼게요. 예. 자. 뭐, 아이언, 알루미늄, 뭐, 이런 종류. 끝인데 플라스틱 뭐 이런 종류였습니다. 이건 일자네요. 일자, 일자인데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뭐 끊는 게 있는 편이네요. 요거는 이게 지금 요거를 딱 빼줘야 여깄죠. 이거는 플라스틱이고요. 플라스틱으로 많이 돼 있네요. 플라스틱으로 많이 돼 있고 건들 수 있는 통이고요. 이쪽에는 이런 것도 이런 구조도 여기 이제 번호키가 이렇게 있고요. 야, 이것이 이런 게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은데. 이것도 잘 먹으면은.
올려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나사가 많으니까, 일단, 그런 과정에는. 그냥 건드려야겠네. 예, 감시해 보신다, 예.
저 맞췄습니다. 제일 빼기 힘든 부분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좀 남겨놨습니다.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부분은 돌려서 빼는 것보다는 요런 거는요. 돌려서 빼는 게 아니고 요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사. 네, 나사 요런 걸 하나 집어 넣어가지고요. 망치로요? 이거 보시면은 이걸 딱 집어넣어서 망치로 딱딱 때리면 뒤에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핀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해가지고 빼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빼야지. 여기 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빼는 이유가 요거는 이렇게 자석에 붙죠. 이렇게 비치라고 이제 이 요거는 아연 붙은데 요렇게 아연하고 이제 비치라고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빼는 겁니다. 이게 안 붙죠. 이렇게 이 가격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요쪽 손잡이다. 요쪽은 손잡이는 요거는 때려서 빼는 게 아니고 요거는 나사식으로 돼 있습니다. 요거는 나사를 요거 돌려서 빼는 겁니다. 요런 거는요. 또 나사가 요런 육각 별 나사죠. 별 비트를 가지고요 돌리면은 여기 빠집니다. 이렇게 요런 별 비트가 박혀 있거든요. 요거 빼면 아마 빠질 겁니다. 이래가지고 또 빼는 게 있는데, 이래가지고, 이거 반대편에 또 있네. 반대편에도 빼야 되네요. 야, 이게 굉장히 힘들게 해놨네. 이렇게 빼면은 여기 또 빠집니다. 양지폐는 그죠? 양지폐로 이제 빠질 겁니다. 아마 빠지죠. 이렇게 이걸 빼야지. 이렇게 자, 요거는 아연이고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양은하고 아연하고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빠진 거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면은 이제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안에 보면은 또, 그 안에 보면 스프링이 튑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스프링 잘못하면 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고출 스프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다 끝났죠. 이제 이게. 붙여봅니다. 이렇게. 안 붙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이쪽에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요런 거딱 제거하면은 완벽하게 요도 있네요. 또 이런 거를 깔끔하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깔끔하게 가져가실 때 고무선 가져가실 때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거 요거는 요거 보시면은 제가 깨볼게요. 이건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잖아요. 폐기물입니다. 거의 이런 건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고 깔끔하게 뭔가 이 물질이 있는가 없는가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고요. 요거는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죠. 이게 요 부분이 이제 요게 자석입니다. 요게 요 자석이 하나 들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플라스틱
이건 때리면 오니까 이렇게 요것만 적으면 되겠죠. 요거는 제거하기가 조금 힘들겠는데 이게 그거거든요. 이게 요거는 때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왔지요? 자석이 여기 아주 작은 자석. 네. 이런 것도 놔두면 설명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 놔두면 자석도. 자, 그리고요 이쪽 부분에도 이렇게 살펴보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있죠. 네,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라스틱. 여기 플라스틱 있고요. 이렇게 아, 이물질이 이거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 고무 빼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네, 이거 플라스틱이죠. 이게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색깔이 이렇게 뭐 사실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거 폐기물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있죠. 여기 플라스틱이고요. 이렇게 빼주면은, 자, 이렇게 살펴보시고, 완벽하게 인출이 되는, 이렇게. 무게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은, 각 성분별로, 여기서도 이제, 아연하고, 그 다음에 양은 고철,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그죠? 섞여 있으면은, 이것도 뭐, 이것도 여기 정리를 해주면은, 이게 처음 하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자꾸 저처럼 이거 많이 해보면은 노하우가 쌓이면은 뿌리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네. 가정집에 이게 막 움츠리하고 고장나고 이러면 많이 오거든요. 이거 네. 인테리어 공사하고 하면 이 문짝이 이게 도우락이 저번에도 한번 했죠. 이게 그렇게 이게 저것마다 또 모델마다 다르더라고요. 하는 방식이. 그럼 이게 자 오늘 분리만 잘하면요 분리하고 분리만 잘하면 수익이 꽤 나오는 전공입니다. 이게 보기입니다. 아,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에 작은 모터가 들어있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요건 또 신조네요, 요거. 뜯어봐야겠네. 요거 신조입니다, 요거. 요거는 안에 지붕에는 뭔가 너무 깎은데, 모터가. 그리고요. 자, 문제는 이건데.
한국어는 그렇던데. 누가 아니 이것만 빼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때리면 뭐 아니 안 묻혀. 아연입니다. 아연. 아연이 뭐냐? 요거는 또 안에 또 풀면은 그리고 이제 이 각 그 뭡니까 금속 성분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굉장히 고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아, 안에 또 요건 플라스틱이고요. 이 안에 또 나사가 또 있네. 이렇게 하면은 기판 하나 또 예, 넣고요.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완벽하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완벽합니다. 제가 넣은 거 여기서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석을 갖다 대면은요 이런 거 안 붙죠. 이렇게 붙는 거 하고 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딱 대보고 이렇게 보면 요 붙고 예? 이런 건 안 붙고 제가 안 붙는 거는 골라내 볼게요. 눈대적으로 저는 알거든요. 이거 하고요. 이것도 안 붙고, 이것도 안 붙고, 안 붙는 거 그냥 고래를 붙여. 이렇게 안 붙죠 이게. 이런 거는 이렇게 고체라고 이렇게 자석을 처음에는 이제 자석을 이용하십시오. 이것도 안 붙고. 네, 처음엔 자석을 이용할게요. 자석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고철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다가 네, 이것도 이거는 이렇게 붙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색깔이 저도 헷갈리는데 이런 거 붙죠. 이 색깔이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게 색깔이. 근데 이거는 안 붙잖아요. 이거는 붙고. 네, 이거는 고철이고 이거는 아연이고 그렇습니다. 거의 그거 구분을 잘해야 된다. 고철하고 이 아연하고 이런 건 다 고철이지만은 이렇게 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도 고철이 있고 고철 아닌 게 있습니다. 나사도 이렇게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붙여봐야 됩니다. 오늘은 볼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 비철이고요. 비철은 이쪽으로 네. 저는 눈으로 봐도 알거든요, 이제. 이것도 비철이고, 이것도 비철이고. 이쪽은 다 고철이고요. 이것도 고철이고요. 이것도 고철이고, 이건 기판이고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이 얼마 안 녹습니다, 이거는. 폐기물 거의 없습니다. 99%가 다 자원이다. 이쪽은 다 비철이고요. 고철이고. 이 자원이 차이가. 아, 요건 플라스틱이다. 요건 플라스틱이고. 가격 차이가 5배, 6배 이렇게 나니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가서 요렇게 파시면은. 아주 좋아합니다. 고물상에서. 신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 이렇게 안 어울리기 때문에.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 도우락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집에 가져와서 한번 보내보세요. 재미도 있고, 예, 돈도 벌고, 예, 좋지 않습니까?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코가 막혀가지고. 예, 건강한으로, 행복한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